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짜잔. 자, 오늘 뭐할 거냐? 여러분들 또 많이 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던 스타워즈 시리즈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사실 갈 길이 멉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리즈만 해도 클래식 에피소드 4, 5, 6편, 프리퀄 시리즈 3편, 1, 2, 3편, 지금 나오고 있는 시퀄 3편 중에 2편이 나왔죠. 7, 8편까지. 9편은 지금 준비 중이고 1, 2, 3편과 4, 5, 6편 사이에 스핀오프 작품이 하나가 있고요. 로그원. 지금 최근에 나왔던 한 솔로라는 작품까지 해서 총 10편, 그리고 뒤에 작품까지 11편째 지금 나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스타워즈를 모르시는 우리 어린 상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또래, 저보다 형님 또래는 아, 스타워즈 진짜 나 너무 좋아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피규어는요, 스타워즈인데요. 제가 좀 뭐 많이 준비했었어요. 스타워즈 하면은 누구나 아는 게 바로 다스베이더고, 다른 주인공들보다 더 유명한 게 사실 스톰트루퍼잖아요. 그래서 스톰트루퍼 스쿼드 리더랑 이렇게 오피서와 합본, 스톰트루퍼 또 여기에 합본, 그리고 얘들의 대장인 캡틴 파스마까지 해서 6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스톰트루퍼를 먼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급하게 갑자기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촬영하려고 다 가져왔다가 급하게 지금 들고 들어온 게 바로 요 두 분입니다. 어? 저 사람들 누구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비닐을 좀 뜯고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타워즈 팬이라면 이분들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다스베이더가 절대 없어서 그런 거 아니... 네, 물론 다스베이더를 아직은 네, 준비를 못했고, 스타워즈 에피소드들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아 관아 공주입니다. 이제 장군이죠. 요분들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스베이더의 쌍둥이 남매입니다. 그래서 젊은 루크 스카이워커가 4, 5, 6편에서 활약을 하고 레아 공주 역시 활약을 하죠. 그렇게 됐다가 30년이 지나서 7편, 8편에 조금 나이가 드신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 요거는 에피소드 7 마지막에 레이가 마지막 제다이를 찾아갔던 그때 등장했던 루크 스카이워커고요. 요거는 에피소드 8에서 나왔던 레아 오가나, 예전엔 공주 지금은 장군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리 피셔 배우분은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셔서 살아생전에 했던 작품의 마지막 모습이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어서 사실 제가 요거를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 사실은 좀 할인을 많이 했어서 예, 구입을 했었고, 남매입니다. 남매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뒤편에는 특이하게 여기는 그냥 원래 우리 가토이 이런 뒷면인데 여기는 뒷모습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인데 막 사람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루크 스카이워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안에 보면은 마지막 에피소드 7에 이렇게 등장할 때 이렇게 망토를 거들 때 이런 느낌을 또 피규어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헤드 조형이랑 팔 조형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고요. 이제는 지긋하게 연세가 드신 망토, 요런 게 말랑말랑한 재질은 아니고 조금 요렇게 펼친 재질 요런 느낌이고, 요거도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때 보여드렸던 약간 자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 어디부터 있지? 와, 어디부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왠지 이렇게 되는 요런 느낌. 자, 일단은 망토를 벗어놓고요. 여기 상태에서 한번 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절들 잘 뭐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팔이 하나는 그냥 팔인데 하나는 이렇게 기계팔로 되어 있죠. 스타워즈 에피소드 5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명대사죠. I'm your father라고 다스베이더가 루크에게 얘기할 때 지 아들 팔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실제 팔처럼 이렇게 덮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지나면서 이렇게 팔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리도 앞으로 이 정도 움직여주고 무릎들 많이 움직여준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한쪽 무릎 꿇는 것도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도 다 되고요. 관절들이 천재질의 수트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다. 잘 되어 있고요. 이 망토도 이렇게 걸쳐놓고 모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할 수가 있는데 모자가 왜 이렇게 높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천을 이렇게 좀 만져주면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씩 만져주면 레이와 제의하는 그때 그 장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이렇게 펼치게 되어 있는 손이 기계팔 하나 그다음에 요거 약간 포스를 사용할 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잡고 있는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쥔 듯한 느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서 손은 총 세 쌍이 들어있고요. 특이점은 베이스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베이스가 하나는 이런 식으로 루크 스카이워커라고 써있는 반란군 표시까지 되어 있고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베이스가 이렇게 하나 더 들었어요. 요거는 우주의 그 끝자락 어딘가에 지금 숨어 있었던 그곳 거기에 돌바닥을 아마 표현을 해낸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또 바닥까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 파츠는 없네요. 뭐 막대기라도 하나 안 들었고 약간 옛날에 스승이었던 콰이곤진이나 오비안 케노비 에피소드 1에 나왔던 그런 의상 비슷하게 좀 입고 있는데 에피소드 8이죠. 라스트 제다이에서는 다른 옷을 입고 약간 회색빛 나는 그런 옷일까요? 암회색.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또 루즈들이 나와서 고 시리즈로 갔었어야 됐나. 사실 두 개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뭐 조금 싼 값에 제가 저렴하게 득템을 했기 때문에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루크의 얼굴 또 그의 남매 쌍둥이죠. 레아 오가나 장군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게리 피셔가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시면서 이 피규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그 토이 사피엔스 거기서 실물을 보고 반해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규어입니다. 피규어의 얼굴이 한땀 한땀 이렇게 진짜 땅구멍까지 표현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얼굴이. 확실히 여자 피규어여서 조금 이렇게 가늘가늘한 느낌이 좀 있고요. 이게 사실 잠시만요. 왜 이렇게 목을 못 드시지? 여기도 손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루즈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이런 느낌의 스탠드가 들어 있습니다. 위에가 되게 예쁘네요. 이런 스탠드에 레아오가 납니다. 얼굴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까지 짧은 느낌도 좀 있고요. 아 이마가 좀 제가 요거 이마가 살짝 반질하네요. 요거 아하 약간의 하자품이네요. 이마가 좀 찍힘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리뷰할 맛이 뚝 떨어지네요. 어머? 이게 잠시만요.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이염이 이런 식으로까지 많다고? 아 잠시만요. 이거 새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일본에 여행 갔다 오면서 토비 사피엔스에서 보고 시부야 만다라케에서 샀거든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약간은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헤드 외에는 지금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나 지금 되게 멘붕이다. 지금 이 바디가 맞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굉장히 지금 이염이 좀 심하고요. 헤드도 제가 딱 꼈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봤거든요. 토이 사피엔스에서 봤을 때 레아 오가나의 이 목 주름들까지 제가 보고 굉장히 멋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이럴 수가. 지금 일단 바디를 벗겨봤는데요. 요거는 보시다시피 타토이의 바디가 아닙니다. 시부야 만다라케에서 명백한 실수를 했네요. 이게 바디만 누가 바꿔치기 한 걸 제가 새 거라고 해서 샀네요. 아, 어쩐지 내가 이거 봐봐. 딱 열었을 때 고개가 떨어져서 올라왔잖아. 깜짝이야 얼굴이. 게임 오버. 하토에서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그렇죠? 다 붙어서 올라오지. 뭐 어떻게 일본 가서 환불받을 수도 없고 와 미칠 노릇이네요. 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본의 한 나쁜 마음을 먹은 구매자가 바디만 일반 바디로 바꾸고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면 손이 얘랑 달라요. 약간 이게 재질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도 지금 구멍이 있고 헤드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놓고 와. 아, 이거 새 겁니다 해서 그 시부야 만다라케에다가 팔았나 봐요.
이거 봐, 얼굴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약간 근데 바디가 이제 잘 안 맞잖아요. 아,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이 레아 공주님이 위를 못 쳐다보세요. 네, 목이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고인에 대한 그런 예우로 기념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뭐 리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루즈는 일단은 이런 총 하나가 들었고 손이 이렇게 총을 집을 수 있는 손 오른손 하나, 펼친 손 하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 하나에서 손은 총 다섯 개가 들어있고요. 뭐 어이없이 여기서 리뷰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미개봉이라고 해서 열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개봉하면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일본에서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들 결론 말씀드리면은 중고거래든 직거래든 하물며 이런 샵거래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열어보시고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불량을 받아버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네요. 아까운 제 돈 20몇만 원이 날아가는 그런 순간이고요. 그리고 어이가 없습니다. 수집생활 18년 하면서 처음 겪어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원래는 그런 만다라케도 점원들이 다 열어보고 다 설명을 조금 해줘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 친구는 새 거여서 제가 안 열어보고 가져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해요? 와 너무하다. 의미있게 일본에서 이거 하나 사왔는데 씁쓸하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된 물건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